반갑습니다. 국어강사 전원태입니다. 자, 디백. 디백,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쌤은 이번에 멘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. 멘탈이 강한 수험생이 있고 또 밝고 명랑한 수험생도 있고 이제 즉 아무 생각 없는 수험생들이 또 있고 멘탈이 좀 약한 수험생들도 있는데 멘탈이 강하면 아, 그래 그 강한 멘탈로 남은 기간 잘 공부해 가면 돼. 잘하고 있어요.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밝고 명랑한 수험생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수능 보고 잘 보고 대학 잘 가면 돼. 얘네들까지는 괜찮은데 아, 좀 예민한 친구들 있거든요. 생각이 좀 많은 친구들. 바로 요 멘탈이 약한 이런 수험생들. 사실 많은 수험생들의 이제 멘탈이 약한 수험생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생각이 많죠. 뭐 어떤 생각을 하냐? 아,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, 이 강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. 저 강사가 좀 더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. 아, 이 교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이 선택 과목, 내가 선택한 과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. 마지막. 아, 올해는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은 친구들이 바로 멘탈이 약한 수험생들인데 이 수험생들 대상으로 이번 캐스트 영상은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노력과 보상의 비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공부한 만큼 딱 성적이 잘 나와. 아,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? 왜 멘탈이 약해지겠어? 그냥 공부한 만큼 그대로 나오는데. 근데 그렇지 않죠. 그렇죠? 일과 보상도 마찬가지인데 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정도면 나름대로 그나마 성공한 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인터넷 강의를 했을까? 아니겠죠, 그죠? 처음에 이 종합반 종합반에서부터 강의를 이제 시작했거든요. 종합반 이제 학생이 학원을 등록할 때 국영수를 같이 이제 한 번에 엮어서 수업을 듣는 케이스죠. 종합반에서 한 1에서 3년 차까지는 근무했어. 이때는 아,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시기. 아, 내가 강의를 정말 잘하는구나. 나 이렇게 강의하다가 결국 전국구 강사가 되겠구나. 이 자기에 대한 이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던 그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죠, 그죠? 자, 그러다가 아, 내가 좀 하는구나. 그래, 이 프로들의 세계라는 단과판에 가보자. 단과로 갔어. 4년차, 5년차 이때. 아, 단과는 학생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 수업 듣고 수업 듣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강의를 그냥 빼버리는 것이죠. 그죠? 냉정한 평가를 받는 곳인데 처음 단과를 했던 그 곳이 2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실이었어.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쌤을 딱 선택한 학생들 아, 무려 3명이나 되더라고. 3명. 옆에 강의실은 200명이 꽉 차있고 옆에 강의실 150명이 꽉 차있어. 막 뭐 웃음소리, 막 강의한 소리 크게 들리는데 쌤은 3명. 그 중에 또 한 명은 맨날 자.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은 두 명이었어. 정말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어요. 죽을 만큼 정말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고 열심히 노력했죠. 그죠? 세 명이 계속 세 명이었어. 그러다가 한 명이 조던 애가 나갔어. 두 명.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. 거의 10명 이내에서 계속 이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와 멘탈은 진짜 바사삭 무너지더라고요. 그때 드는 생각이 아 강사는 아닌가? 내가 강의를 좀 이제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?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가? 그런 생각들이 한 5년 차쯤 됐을 때 되더라고요. 그때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 강의는 또 역시 떨어져. 더 강의가 안 되는 거야. 그때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딱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정말 운 좋게 메이저 재정반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지금까지 울분에 차 있던 이 모든 것을 담아서 강의를 했고 당시 메이저 재정반에서 전체 강의 평가 1위를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죠. 자, 근데 중요한 건 아,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얘기 노력과 보상은 비례관계로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.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.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쌤의 강의는 여기서 계속 이제 더 늘겠지 그지? 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거든. 그럼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요거. 지금쯤 드는 생각. 아, 공부하는 방법도 좀 알았어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좀 알았고 어느 정도 개념도 좀 탑재되니까 내년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에 스물스물 올라간단 말이죠.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학습은 강의력이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런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.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.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올해는 넘어가는 거야. 올해가 끝난다고. 이 생각은 절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. 이 생각하면
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? 내년 돼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. 내후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? 끝없이 여러분을 갉아먹는 생각이거든. 쌤도 그랬듯이. 지금 그럼 디백 무엇을 해야 되냐? 쌤이 여러분에게 디백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요거. 아무 생각 없이 달리세요.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. 하지만 지금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달리는 거. 100일이라는 이 기간 상당히 큰 기간이거든요.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아. 지금은 내년에 한번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과목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강사 강의를 들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지금 하는 거 그냥 하면서 생각 없이 달리세요. 아무 생각 없이 수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는 거. 그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여러분 달리세요.